우리 몸도 뇌에서 정보를 내리면은 이게 신경세포라는 일종의 전선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 끊겨버리면은 이제 하반신 마비, 전신 마비가 되는 그렇습니다. 경우고요. 네. 목 디스크 되게 고생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것도 디스크가 팽창해서 이 전선을 눌러버려가지고 신호가 잘 전달 안 돼서 맞습니다. 발이 저리거나 팔이 네. 저리거나 심하면 몸을 못 움직이는 맞습니다. 경우도 있거든요. 저는 저렇게 저는 이유가 사실 하반신으로 가는 그 척수신경이 끊겨서 버려가지고 네. 저게 지금 신호가 발 움직이는 신호가 정달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저거를 뭔가 딱 키면은 온이라는 측정이 나오면 갑자기 다리 움직이는 거예요. 결국 원숭이가 유선을 끊겼지만 이 정보가 무선으로도 뇌파로도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. 저거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끊긴 척수신경 아래쪽에 수신장치를 달아서 거기에서 자극을 주면은 다리를 저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원리거든요. 근데 저는 헤드셋 끼기만 하면 돼요. 그냥 편하게. 그러면 다리를 못 걷는 분이지. 네, 근데 저희가 신경이 손상됐거든요. 목 부위가 저희가 찢어졌어요. 근데 신호 장치를 저렇게 수신 자극 장치에 삽입합니다. 어디 허리에? 네, 그 척수 신경 안에. 그럼 무선으로 저 움직여 저렇게 다리를.